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.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. 징계위에는 윤 총장이 불참하고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.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여부,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윤 총장 측은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낼 것으로 보여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